아이코스 제주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16 성문종주를 왔습니다. 지금 8시인데 아마 한 8시간 정도 걸릴 거 예상하면 4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늦으면 5시? 날씨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곳은 북한산성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천천히 열심히 잘 걸어서 완주해서 배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에서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대서문 쪽으로 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밑이라 많이 쌀쌀하네요. 그래도 나뭇잎이 아직 많이 있어요. 볼게요. 상쾌합니다. 아침이라 풀냄새도 좋고 나무냄새도 좋고 사람도 없고 좋네요. 첫 번째 관문인 대서문에 한 20여 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서문입니다. 여기서 일단 인증, 대서문에서 인증하고 또 다음 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서문 인증했고요. 두 번째 성문인 중성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서문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좋은 길, 살짝 좋은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또 법룡사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올라가면 중성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큰 공터가 하나 나오는데 화장실도 있고요. 저희는 아직 조금 더 법룡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법룡사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게 중성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중성문 찍고 다시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중성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단풍이 좀 남아 있네요. 지금 40분 걸려서 중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짜잔. 여기서 인증을 하고 다시 법룡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옷 정비하기로 했지? 네. 저희 중성문 인정했고요. 저희 법룡사로 다시 내려갔다가 가사 당암문. 발음하기 힘든데 가사 당암문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으로 빠져가지고 공룡사 쪽으로 올라가면 가사 당암문이 나타납니다. 또 여기는 이제 살짝 오르막이라 산길로 이어지고 하니까 조심히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룡사 보이시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10여 분 올라와서 공룡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저희는 여기 지나서 가사 당암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크다. 웅장하네요. 절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작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룡사를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미적음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용출봉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 당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로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짜잔. 아, 저희 가사 당안문에 1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사 당안문 현시 여기고요. 아니다. 세 번째 가사 당안문 인증하고요. 부왕 동안문을 인증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암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용출봉 도착했고요. 부왕 동안문을 가기 위해서는 용출봉을 지나야 합니다. 용출봉을 지나서 용혈봉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돌이 돌선 돌벽이 뭐야? 저기가 북한산 백운대입니다. 날씨 좋네요. 아직 저희는 부왕동안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자. 날씨가 좋아서 괜찮네요. 드디어 또 네 번째 부왕 동안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왕 동안문입니다. 현시는 여기고요. 이쪽은 좀 문이 좀 크네요. 제법 그래도. 짜잔. 인증하고 다시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라고 거기 지나가야 돼. 저희가 여기인데 첫 번째 나은봉을 지나서 청수 동안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청수 동안문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청수 동안문에 도착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좀 아담하죠. 아담하고 여기 보시면 이름이 여기 있네요. 청수 동안문. 청수 동안문에서 인증하고 또 대남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남문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막아놨어요. 앞에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밥을 좀 간식으로 좀 먹겠습니다. 자, 저희 대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인증을 하고 대동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꽤 크죠, 여기는? 이렇게. 이게 대성문입니다. 오. 그죠? 여기 대문도 달려있네요, 여기는. 여러분, 여기가 대성문입니다. 여기서 또 인증하고 이동할게요. 보금문. 보금문? 저희는 이제 또 다음 보금문을 향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개수로 치면은 거의 이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왔네요. 자, 저희 보금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아담하네요. 저기 보금문이고요. 저희 대동문까지도 600m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기 뭐 있어요? 있어, 여기는 있어. 저희 여덟 번째 보금문 인증했고요. 저희 대동문으로 가서 또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문까지는 600m입니다. 저희 대동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대동문입니다. 거의 이제 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대동문. 여기가 대동문입니다. 멋있네요.
여기도 인증하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아, 용암문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가 용암문이고요. 여기서 또 인증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9분, 4시간 정도 왔다고 보면 됩니다.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아, 저기 드디어 이제 저기 4군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멋있네요. 저 꼭대기 태극기도 보이는데 화면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미문입니다. 휴. 4군데 가기 직전 성문이고요. 아,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4군데 정상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 그렇지. 그래서 빨리 인증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11번째 위문도 인증했고요. 북문을 향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효봉에 있는 북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 위문에서 한 40분 정도 내려오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 삼방신사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쪽 원효봉 600m 갈림길이 나오는 표지판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아, 드디어 북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북문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북문. 저희는 이제 서암문 수문만 가면 오늘 산행은 종료가 됩니다. 확실해요. 고생했습니다. 여기도 뷰도 좋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 2시 15분이고요. 지금 산행한 지 6시간째 이동 중입니다. 배낭이 가벼워서 그런지 나름 걸을만 하네요. 괜찮습니다. 일단 원효봉에서 멋진 뷰 보고 시구문 쪽으로 빠르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효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환상적이네요. 와, 아름답습니다. 4군데 정상도 보이고요. 와, 기가 막히네요. 와, 멋있다요. 멋있지? 와, 뷰가 장난 아니구나. 네. 저희 원효봉 지나가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내려가시죠. 드디어 서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낮게 생겼고요. 여기가 서암문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수문만 남았습니다. 와,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아, 여기 보시면 북문을 지나서 원효봉을 지나고 지금 서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내려와서 이 서암문만 인증하면 16성문이 종료가 됩니다. 아마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솔로 돌아 내려가서 인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저희 이제 마지막 스무타로를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 드디어 스무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스무타입니다. 아, 여기가 스무타입니다. 지금 40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네요. 늦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배치 받으러 다시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층입니다. 2층이요. 바다도 보시면 분명 시간이 있죠?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성함하고 핸드폰 줄게.